넷마블. 장이사 이골. 이고르가 갓난아기일 때 그는 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성당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당의 신부는 흉측한 외모를 가진 이고르를 인적이 드문 묘지에서 일하게 하였고, 그는 영혼들과 교감하며 고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당에 침입한 강도들을 제압한 이고르는 자신을 길러준 신부조차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조용히 여행길을 떠납니다. 영혼들의 도움을 받아 이고르는 해적들의 대포를 흉내내어 관을 무기로 개조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망령들을 발사합니다. 피격된 적은 잠시 동안 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삽은 훌륭한 도구이지만 분노한 이고르의 손에서는 흉측한 무기가 됩니다. 묘지에서 사용하던 삽을 휘둘러 2연속 공격을 가합니다. 시체 토막으로 만든 폭발물을 지면에 설치합니다. 폭발에 노출된 적들은 독성 지속 피해를 입습니다. 시체의 뼈로 만든 갑옷으로 몸을 감싸 몸을 보호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이고르의 방어력이 상승합니다. 이고르가 죽은 자들을 불러내어 적들의 발목을 움켜쥡니다. 거대한 영역을 생성하고 해당 영역으로 들어온 적들은 느려집니다. 삽으로 땅을 내리찍고 흔들어 일정 범위 안에 강력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넓은 범위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발동하기까지 약간의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이고르는 방어전에 특화되어 있는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평소에는 영혼에 관해서 망령들을 발사하는 원거리 특화 캐릭터이지만 뼈갑옷을 사용하면 잠시 동안 탱커 수준의 방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터지는 시체 덫과 광범위한 적들의 발을 묶을 수 있는 망자 소환을 활용하면 다수의 적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맑은 영혼을 가진 죽음의 인도자 이고르의 여행에 함께하십시오.